자, 다음 섹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반란군 점령구역, 두 번째 졸타닌 고향 성단. 졸타닌 고향 성단이 우호적인 곳이긴 한데요. 이쪽이 졸탄 실드가 있어 짜증나요. 졸탄 함선이 졸탄 실드가 있거든요. 그냥 반란군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는 무기가 좀 빈약해요. 무기를 좀 좋은 걸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상점 있는데 이동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사거든요. 네, 위에 두 군데 들렸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위에 두 군데 들릴게요. 강화된 무인선이 근처 반군 우주 정거장에 주둔해 있습니다. 무인선 공격하고 창고에 군수품을 습득한다. 오야, 무기 좋은데? 근데 실드가 없지? 앞으로 단축키를 그냥 쓸게요. 그동안 이렇게 클릭을 했었는데 1, 2, 3, 4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너무 예, 공격할 때가 많아가지고. 오, 맞았어. 피했다. 지금 얘 지금 예, 걸렸어. 사이코 됐어. 굴렀다. 졸다 빼고. 굴렀다. 무기실 불나기 시작했다. 빨리빨리 고쳐. 고쳐. 너도 고치고. 졸다 다시 가서 고쳐. 세 명이 고쳐 빨리. 다시 사이코. 안 돼. 와, 이거 대박인데 얘들. 잡으면 안되죠. 얘들아 정신 차려. 잡으면 안돼. 우리 편이야. 다시 고치고. 공격하면 안돼. 와, 얘 대박이다. 얘들 게임 오버 될 수도 있겠는데요. 조심해야겠는데. 무기실 어택 하나 살렸어 드디어. 잠깐만. 수리 돌아가고 실 빨간색 두 개 수리. 얘 또 정신 미쳤어 또. 오케이 빨리 수리. 한 방 더. 위험하다. 됐다. 38. 함집하기 레이저 얻었네요. 클럽 했어. 레이저. 헐 레이저. 발사탄수 2. 전력 2. 발사탄수 2. 별론데. 별로. 우선은 얘 가지고 있을게요. 상점 팔던지 나중에. 네, 우선 수리 능력을 업을 위해서 애들 좀 수리 능력 올라가거든요. 회피율도 올라가고 수리 엔진 숙련도 올라가니까 됐죠? 나머지 애들 회복. 이거 빨리 상점 가서 피 채워야겠다. 수리해야겠어요. 완전 해킹. 해킹 무섭네. 빨리 원위치 됐고요. 점프 밑에 내려가고. 설마 터지진 않겠지? 오케이 상점까지. 좋은 무기 제발 있어라. 버스터 레이저 2. 와 됐다. 버스터 레이저 2도 들어왔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거 팔아야지. 헐 레이저 1 팔고요. 버스 레이저 2로 바꿔주고 베이징 레이저는 10원? 너무 싼데 그냥 팔아버려. 안 쓸 거니까. 그 수리들을 좀 해야겠어요. 수리 무기실 업 하나 더 알리면 50, 전력 25. 그래 하나씩 올릴게요. 요거 네 버스 레이저 1, 2 넣고요. 세 발 쏘거든요. 전력 두 개는 효율이 좋죠. 하나는 그냥 실드 거 하나 빼줄게요. 거기 엔진 거 하나 빼줄게요. 좋습니다. 나머지 다 수리. 됐어. 노란색으로 다시 돌아왔고 실드 업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제 미사일 무기만 들어오면 된다. 위로 올라갔다가 하나 둘 이렇게 가죠. 반란군 자동 정찰선이 이송신소를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얘 실드가 얘들 3개씩 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네 발짜리가 좀 한 방밖에 못 맞추는 거잖아요. 세 발짜리가 있어야 돼요. 어 얘들 또 세다. 비, 아 다행이다. 빔이다. 다행히 드론 빔이네. 미사일에만 안 맞으면. 오우씨 맞았어. 어 실드 깎이면 안 되는데. 점 사야겠다. 다 이게 다 속도가 달라서 실드를 못 깨네. 점 사야겠어요. 잠깐만. 자동 주파전 표기 정지. 레전 레저 됐고 이제는 점사. 아 야 자동 표기 껐는데 불났다. 다행히도. 오. 잠깐만요. 정신 차리고 됐지. 오케이. 무기 침묵. 어 이 함선이 그 무인 함선이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실드 까고 됐다. 됐어. 하나 남았어. 1,2,3,4 그냥 쏠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됐어. 아, 예. 이제 좀 할만하네. 1,1,41 자 됐고 게임 오버 위기에서 지금 벗어났고요. 어, 에너지가 모자라. 오케이 졸탄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모자라는구나. 됐어. 어 전력 업을 하나 더. 좌표 올라갔고 다시. 아, 이제 모아서 쉴드 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쉴드 업을 하려면요 125, 125에 플러스 30 정도? 130, 155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고요. 연료가 좀 없다. 연료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반란군 무인선이 방군 레이더 정거장 근처에서 정지된 채로 있습니다. 정거장이 접근한다. 무인선이 작동이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은 1.4를 해야 되니까 실드 3개짜리거든요. 다행히 문 여기 막아놨네요. 오케이 무기실 점사. 오케이 내비 들어. 어 무기실 써야 되는데 여기 샀지? 실드를 쳐버렸네. 괜찮아요 괜찮아. 오오 오우 야 어디 실드 마비됐네. 오케이 오우 무기실도 마비됐고 다행히 풀려났어요 지금은. 자 1,2,3 4번 쏘지 말고 3만. 오케이 불났다. 됐다. 아 불나면 됐어요. 이 진국이라 금방 꺼지긴 하는데 얘 지금 빨간색 됐거든요. 됐습니다. 실드 한번 더 칠게요. 아씨 미스나는 건 뭐야. 버터레저가 한 개만 더 들어오고요. 미사일 무기 정도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프렉 같은 거. 예, 실드 벗기는 거 그런 거 좋죠. 당신은 쓸만한 것을 수집한 뒤 정거장에 접근했습니다. 이 정거장은 반란군 함대의 정보를 나르던 곳이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해킹하여 반란군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해킹해자. 오 지도갱신. 실패는 했는데 지도갱신. 여기는 소행성지. 내려 가면 안되겠네. 디스트레스 있고요. 함상감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죠. 근처에는 반란군 정찰선 인공지능. 오케이. 어 도망간다. 안돼. 어? 이씨 그거 있어. 아 은신 스트레스 있어. 이거 도망가겠는데? 큰일났다. 됐다 잠깐만. 아니 엔진 그냥 쏴야 돼요. 지금은 차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얘 실드 없으니까. 오케이 차지. 오 예 딜레이 됐고 그냥 쏘자. 아 무기실. 오 빔. 오 아퍼 빔 아퍼. 우우 내가 맞는 것 같아. 어 아퍼. 수리 아 얘들 은신 있네. 짜증나게.
됐어. 오, 잘한다. 3일 17. 좋아요. 다친 애들 회복 좀 해주고요. 찰리. 제자리. 빨간색이에요. 내구도가 조심해야겠네요. 소행성 지대를 안 만나기 위해서 하나 둘 역으로 가서 소행성 지대를 안 만날 수가 없다. 이건 또 태양이고 어쩔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오케이. 당신의 감지가 암호화된 연방 채널에서 구조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구조한다. 반란군. 무기가 와, 미사일 두 개야. 큰일 났다. 잠깐만. 점사해야 돼. 버틀레드 2가 충전이 좀 오래 걸려서 같이 써야 돼요. 미사일 좀 맞겠는데? 무기실 맞지 마라. 쏘고. 안 맞았어. 무기실 다행이다. 얘들 하나도 못 맞췄나 보다. 피해가 없는데? 오, 불났어. 됐어. 다행히 랑맨이 있고요. 맞았어. 잠깐만. 불 다 끄고 들어가야지. 오, 아파. 나 에너지 없는데. 아씨, 썩을. 한 대 맞았네. 그만 써라. 오, 또 맞았어. 수리. 다시. 그만 좀 쏴요. 이렇게 미스 나는 거야. 말도 안 돼. 오, 한 방.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 다행이다. 다시. 와, 미스 너무 난다. 지겠는데. 말도 안 돼. 오케이. 마비시켜라. 미사일만 안 맞으면 돼. 됐고. 오케이. 한 명 잡았고. 와, 피스 네 칸 남았네. 이래서 이 무기 즉각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미사일 같은 거. 미사일로 데미지 엄청 입었네요. 좋습니다. 됐어. 불났다. 피피피피피피피 이거 죽어라. 이무실 없어 얘들. 다행입니다. 이무실 없어요. 가자. 오케이. 불 다 껐네. 금방 끄네. 야, 얘들 죽일 수 있는데. 불만 나면. 자, 가자. 오케이. 터트려봤어요. 1140 연합선의 연락을 취합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겨진 연방기지 퀘스트. 네, 그러면은 디스테스 갔다가 퀘스트 갔다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지금 피가 4예요. 당신 전화 신호를 따라 소행성대에 진입합니다. 교신해본다. 도와주세요. 방어부터 부서졌고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군요. 터질 것 같아. 근데 운명이 맡깁니다. 예. 지금 피가 4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좀 피가 많으면 도와줄 텐데 안 될 것 같아요. 당신 도착 구역에는 웬 조그만 전투 기지가 무인 드론에게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인 드론. 괜찮아. 예. 폭탄이잖아. 무슨 폭탄인지 궁금하네. 이거 그냥 때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드가 4개밖에 없어요. 빔 2개. 아, 근데 한 대도 안 맞을 줄이야. 이거 폭탄. 좀 센 폭탄이다. 큰일 났다. 다시 한번. 오케이, 맞았다. 피3 남았어. 오우. 다행히 함선은 피어 안 입히는 거다. 다행이다. 근데
수리해줘야 돼요 지금. 오케이. 한 번 더 실드 빨리 차라. 실드만 안 벗겨주면 돼. 오케이 두 발. 됐어? 드론 때리자. 됐다. 오 피 세 칸. 2-2-21. 오 선체 수리. 근데 승무원이 들어왔는데 말레디야. 근데 자리가 없어. 미안해 자리가 없다. 멘티스 하나 뺄까요 그러면은? 멘티스 두 명이면 되거든요. 수리 속도 증가하면 괜찮은데 오비 어떻게 할까요? 사람 멘티스. 네 그냥 예 멘티스로 갑시다. 아니야 사람이 좀 수리가 좀 빠르니까 사람. 수리가 너무 느리거든요 멘티스가. 절반 속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좀 약한 멘티스. 레벨이 좀 덜 되네. 얘 뺄게요. 벨 바우스 됐어. 그리고 잠깐 우선 회복 좀 하고. 저기 실드를 멘티스가 하고 있거든요. 인간을 바꿀게요. 바꾸고 요 멘티스는 위무실에다가 요 상태로 세팅 완료. 오케이. 자 레벨업을 실드업을 마저 해주자. 오케이 실드 3칸. 수리해준게 신의 한수였네요. 어 고마워라. 자 이제 탈출. 장거리 신호소에 도착했습니다. 초광속 도회장치 충전되면 다음 구역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리 드론 좋아. 아 아까 너무 많이 썼나? 10 데미지 수리. 5의 데미지 수리 10으로 오케이 선체 수리 좀 더 해줬고 싹 털탈 털었다. 휴, 이제 다음 세트 이동을 해보죠.